카이사 이거 이 스킬 버프 먹은 게 좀 생각보다 유의미해서 카이사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왜 유의미하냐면 카이사 자체가 이 스킬 쿨이 되게 중요한데 이 스킬 자체가 공속 이속도 늘어나고 평타 칠 때마다 0.5초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 2초 감소가 생각보다 커요. 카이사가 좀 이제 라인이 센 애들이 너프를 먹었으니까 생각보다 쎄만 하거든요. 보안만 CC기가 잘 맞춰지면요. 지금 보면 CC기 되게 많은데 우리 팀에 보압 보시고 팀에 CC기가 한 4-5개 있으면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아무모 서폿은 나오면 정화 드시면 좋아요. 아무모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정화 드시고 이제 붕대를 하나 피하고 이제 하나 더 피할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. 붕대가 두 개니까 카이사로 좀 이제 롱서 들어갈 때는 진화를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가서 집 가가지고 수화괴낫을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진화하든지 아니면 뭐 도란검을 사든지 아니면 롱서드 하나 더 사서 진화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상대방이 뭐 견제형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도란검 샀어요. 이거 카이사 파이크 생각보다 둘 다 칼날비라 은근 세는데 어? 괜찮은데? 어 남은 붕대 두 개인 게 은근 좋아.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할게요. 이게 파이크랑 카이사는 CC기도 파이크가 두 개 있고 파이크도 칼날비를 많이 들어서 되게 조합이 잘 맞아요.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원거리 미니언 지울 때 파이크한테 한번 신호를 주고 까비 아 이거 좀만 셌으면 이거 지워지고 방금 끊었을 것 같은데 원거리 그죠? 뭔데? 아 까비 뒤로 빼야 돼. 오른쪽으로 그렇지. 아 근데 다이아 2라서 막 안 하네. 그냥 뒤로 뺐으면 저 딩크스 더 걸리고 죽은 거거든요. 더 해줄 수가 없다. 여기 위에 봐주자. 이번 턴에 위에 올 수밖에 없어. 아 위에래 아래 여기 봐 이게 그렇죠 안 돼. 이게 노플일 텐데. 이런 건 좀 센스예요. 왜냐면 아래 바이게 달릴 확률이 크잖아요. 그 다음 위에서 싸우면 이제 자르반이 노플이 확정이란 말이에요. 여러분들도 좀 센스있게 이렇게 저처럼 바텀 주도권을 이용해서 이게 왜냐면 바텀 주도권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. 이게 좀 어찌 보면 당연해요. 티어가 이제 골드 이상만 와도 이제 정글러들이 부실도 똑같겠지만 이제 좀 더 그런 확률이 큰 게 이제 위에 바이게 털리면 이제 정글들은 이제 아래 바이게를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센스적인 플레이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티어 올라갈 때 도움이 되는 거죠. 바텀에서 킬을 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주도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.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무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당해봤는데 아무무가 원래 붕대가 하나밖에 안 날라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무 서폿이 나오면 이제 좀 많이 당황하시는 게 붕대를 하나 피했는데 붕대가 하나 더 날라오니까 좀 이제 힘들다 이런 게 있어요. 남은 붕대가 이제 3초인가 2초 정도 텀이 있어서 바로 날라오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무빙 해주시면 좀 더 좋아요. 카이사 하시는 분들이 방금 저처럼 이렇게 W 포킹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W 포킹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어떨 때 하는 게 좋냐 방금처럼 좀 피가 달아서 피해만 쌓을 때 무지성으로 W 날리는 게 안 좋은 게 파이크가 끌었을 땐 W를 연계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W 연계를 못 해버리면 토대를 많이 봐요. 못 잡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어찌 보면 카이사 Q 자체가 미니언이 체력이 30% 이하로 들면 Q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최대한 Q 막타 칠 때는 막타 용도로 쳐주셔도 좋아요. 이렇게 6마리 왔을 때 6마리를 그냥 풀 피해서 치는 게 아니라 좀 피를 깎아놓고 쳐주시면 이렇게 30% 이하일 때 쳐주시면 좋아요. 제가 보통 여기서 곡괭이라 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곡괭이를 안 사고 이게 절정이라서 사는 거는 원래는 곡괭이를 왜 먼저 사야 되냐 제가 다음 턴에 집 갔을 때 곡괭이를 못 사면 퀴진화가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곡괭이 사고 집 가서 롱서드를 할 수 있잖아요. 만약에 곡괭이 샀으면 왜냐면 곡괭이를 샀으면 이제 절정의 화살을 사면 되는데 절정의 화살 밑에 아이템이 이 세 개이기 때문에 싸요. 돈이 없어도 거의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산 이유가 라인전 해보니까 막 싸우질 않아가지고 그냥 875원까지 모으기 쉬울 것 같아서 그냥 절정의 화살 샀습니다.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해주셔도 좋아요. 지금 보시면 되게 무난하게 가는데 이제 50이 아래 있잖아요. 그냥 탑이 쏠겠다였고 이러면 좀 이제 자르반도 아래 있을 확률이 커요. 천천히 할게요. 제가 혼자 지금 방 정화 풀고 들어가도 킬각이 안 나와요. 아무무가 풀이 있기 때문에 킬각이 안 나옵니다.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. 제가 정화 풀고 궁 W 해도 이제 아무무가 도망가고 상대방이 지금 힐도 있기 때문에 50이 궁 썼으면 제가 날아갔을 것 같은데 50도 느껴서 자르반이 위에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르반이 어디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주세요. 여러분 롤 할 때 저처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방금처럼 끌었을 때 연계용도로 이제 W 쏴주시면 되게 좋아요. 여기서 조금 안전하게 직간척을 해주시면 좋아요. 직간척을 하면서 상대방 정글이 이제 저기 있으니까
다이브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. 요 전령은 미드에 썼네. 아 너무 아쉽다 파이크야. 할만한데? 와 아무 분데 좋다. 아 방금 내가 정어 왜 썼지? 이거 좀 실수했다. 첫판이라 순간 내가 힐인 줄 알아서 힐 주려다가 징크스 철박공 같네. 깜짝아 이씨 미친네. 아 이게 뭔가 무빙으로 하나 피하고 이제 또 피해야 되니까 플래시를 쓰게 된다. 아무 붕대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무빙 한번 하고 이제 또 무빙을 해야 되니까. 카이사로 막 킬을 안 낸다고 막 급해하지 마세요. 카이사도 솔직히 보면 라인이 그렇게 센 캐릭터가 아니라서 상황에 맞게 센 거지. 팀이 CC기 넣었을 때 무난하게 갖추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지금 뭔가 되게 무난하죠? 이틀 동안 봤던 것 중에. 뭐 할만한.. 징크스 쳐줄게요. 와 근데 이거 아무무 진짜 좋다. 이 붕대가 두 개다 보니까 생각하기 진짜 어렵네. 첫 번째 여기서 Q궁 썼으니까 그 다음에 또 붕대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사람이라는 게. 이 판에 제가 징수 안 올리고 좀 탱커 잘 컸으니까 유령무이 올리고 도미닉 갈 거예요. 첫날까지 냅두고. 아 위로 풀 쓸걸. 방금 궁 평캐 날라고 궁 쓴 거였거든요 아무무한테. 아 잘 설계해놓고 마지막이 좀 아쉬웠다. 그죠? 아니 아무무 왜 이렇게 좋냐. 야, 근데 아무무 진짜 13타 치는데? 어? 나 잘못했다 단검 샀구나. 근데 이 판에 루난도 괜찮긴 한데 유령무이보다. 이 판에 다 들어오는 캐릭터네 지금 보니까. 유령무이는 좀 이제 따로따로 싸울 때 좋긴 한데 저기 보면 아트 자르반이면 다 들어오는 캐릭터라 루난도 나쁠 건 없는데. 루난 가자 그냥. 여기서 도미닉 갑시다. 원래 무대를 보통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미드라인 푸시하고 제가 로밍 다녀볼게요. 원래 카이사가 이 미드 밀고 이제 사이드 가는 거 잘라주는 거 되게 좋거든요. 제가 그냥 피즈 쪽 가서 피즈가 공 맞추면 그래도 1킬이라서 자르기 쉬울 것 같은데. 용전에 한번 잘라야 돼. 용전에 자르자. 그래서 오더 해볼게요. 카이사는 이게 최선이라서 최대한 장점 살려서 징크스가 미드에 박혀있을 때. 어 카이사 이 확실히 빨리 차긴 한다. 어 이런 거 괜찮은데. 오리 풀 빼는 거 좋아. 어, 나이스. 아, 안 보여. 나이스. 아 방금 궁 날라갔다가 오리 하나 끊겼네 씨. 징크스가 보니까 철갑궁이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. 아 근데 이거 진짜 조금 서운한 게 말파이트처럼 그냥 이 멈출 수 없는 힘 마냥 이렇게 되면 어떤가 싶어요 저는. 근데 확실히 이 스킬 버프 좀 체감되는데요 그죠? 아니 이 스킬 버프 같은데 좀 유의미한 것 같아. 나중 가면 이제 또 이게 은신이 되다 보니까 나 딜은 되게 잘 나오거든. 제가 궁을 마지막에 징크스 쪽에 써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앞에 거 치다가 징크스 뚜벅이라 충분히 우리 팀 몰 수 있어서. 앞에 거 칠게. 와 근데 오리아나 궁을 못 봤다 내가. 아 되게 아쉽네. 와 잠깐만 내가 오리아나 공을 오리아나 공이 너무 안 보였는데. 세트 공이 징크스 쪽 무는 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. 방금처럼 한타 하면 안 돼. 내가 앞에 거 치다가 이제 징크스랑
오리 하나 무는 거를 궁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 근데 방금은 내 오리 하나 궁이 진짜 안 보였네. 와 내가 좀 더 잘해볼게 얘들아. 미안하다. 내가 안 물려볼게. 아 근데 이게 오리 하나 궁이 이렇게 되네. 나이스 잘했네. 아 오공 세다. 이러면 욕 먹을 만한데. 나 날라갈게. 나 좀 길긴 하거든. 다행 가야겠다. 어차피 왜 나 안으로 파고 들어야 돼. 이게 앞에 거 친다고 빨리 안 녹을 것 같네 얘네가. 파고 들어서 징그스 오리아나를 잡아야지 이기겠다. 왜냐면 이게 발사하기 좋아. 얘네 다 CC기가 많아서 나 발사할 만해. 내가 앞에 거 치다가 우리 팀이 징그스 못 잡으면 내가 멀리서 맞는 구도라서. 어 괜찮은데 이거. 방 너무 좋아. 어 이렇게 돼야 돼. 어 이게 맞아. 내가 생각한 게 이거야. 무조건 뒤로 파고들어야 돼 방금처럼. 나이스. 근데 이 스킬 좀 크게 버프된 거 큰 거 같아. 근데 이거 진짜 방금 같은 한타 구도가 카이사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타 구도다 그지? 모든 카이사들이 하기 제일 좋은. 봐봐 이게 문제예요. 징크스가 못해놓고 원딜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. 원딜 얘 하나 때문에 진 거야 어찌 보면. 아 진짜로. 근데 저게 상체 심하다 저러면 안 되거든. 내가 저 사람은 피드백을 해주고 싶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깨달아야 돼. 아 원딜 할 때는 졌을 때나 이겼을 때나 내가 자기 피드백을 해야 돼. 솔직히 징크스가 방금 궁마에서 진 거잖아. 내가 항상 말하죠. 미드 왼쪽이랑 오른쪽 시야를 무조건 뚫어놓고 미드 빌라고. 근데 저게 안 된단 말이야. 저게 기본적인 건데. 다이아도 얘 어디야 티어. 똑같아 이게. 다이아 2네.